일주일에 8번 술 마시는 듯한 외모는 정말 과장님 같아서. 실제 술을 잘 하세요? 네, 전혀 못합니다. 아, 그래요? 어? 전혀 안 하세요? 네, 완전 못해요. 어, 그러면 주량이 실내에 간다면 소주? 제 평생 먹은 게 소주 두 병이 될까요? 아, 진짜요? 아, 저는 원래 연기 보고 아, 술 진짜 잘 하시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럼 또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연구들을 많이 하시겠죠. 아, 그렇죠. 빠바리 몇 개고? 아, 320개. 아, 빠바리 몇 개고? 오늘 저기 또 사무실에서 따끈한 떡을. 네네. 네, 그 뭐 문구가 우리 회장님 잘 부탁드린다고. 예. 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그 다른 드라마 지금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유키즈는 어떻게 한번 흔쾌히 또 출연을 이렇게? 방영 끝난 후에 드라마 워낙에 사랑을 많이 받았고 배우로서 또 팬들한테 또 이렇게 다르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또 예의라고 생각했고 그 시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겠다는 생각해서 아 그래서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군요. 예예예. 그 작년 최고의 화제작은 뭐 뭐니 뭐니 해도 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내가 진씨 일가와 가족이 된 이유. 여기 이 사람들 중에 날 죽인 사람이 있다. 순양을 살 생각입니다. 제 돈으로. 내가 알고 있는 순양의 창업주 진양철 회장.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조직이 누군지 네 몰라. 순양이다. 도저히. 내 손주다. 아 근데 좀 드라마 할 때 좀 그런 느낌이 오셨어요. 이거 좀 대박 날 것 같다. 아니요 그런 느낌 없었어요. 네. 걱정이 좀 많이 됐었어요. 어떤 게 좀 걱정이 되셨어요? 제 나이를 많이 뛰어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좀 새로운 뭐 도전이라면 도전? 그런 거였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시청자분들이 나이 많은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몰입하시는데 딱히 방해를 안 받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었던 작품이고 아니 근데 어떻게 저 역할을 저렇게까지 그 말투부터 약간 좀 그 부정한 어떤 그 걸음걸이 상당히 연구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리멤버라는 영화 그 전에 개봉을 했었고 네네. 제가 80 노인 역할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하면서 많이 저한테 좀 공부가 돼 있는 부분이라서 진양철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할 때는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좀 드라마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거 저 드라마긴 하지만 저 회장님 한번 만나뵙고 한번 얘기 좀 아 진짜 아니 진짜 저 회장님하고 한번 얘기 한번 나누고 싶다. 실제 인물 갖고 드라마 준비를 위해서 회장님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아 따로 만나보신 적 없어요? 뵌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투리나 이런 것들도 원래 이제 예, 그 대본에 있는 사투리고. 예. 이게 극단 생활이라는 것이 뭐 여유가 있는 생활은 좀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울었던 기억이 좀 있으시죠? 예. 20대 때 울었었어요. 네. 벽에 붙들고 배고프고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눈물이 났어요. 그때가 제가 군대 제대하고 24살 때였을 거예요. 그 달방이었는데 창문이 요만큼 요만한 창문 있는 데인데 그것도 이제 극단 여주 선생님이 방을 빌려주신 거였어요. 제가 돈을 안 내고 아무 가재도구 없는 데서 그 여름이었는데 창문을 열면 모기가 들어왔었어요. 방충망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기 잡다가 배는 고프고 막 서러워가지고 울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래. 대구 가면 그 압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대구 시내가 다 보였었어요. 저렇게 불빛이 많은데 내가 가서 잘 데가 없다는 게 너무 한심했던 게 기억이 나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어릴 때 꿈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도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시골에서 내려가가지고 예, 딱히 친구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돈이 있어요. 뭐 좀 아 돈은 없었어요.
돈은 진짜 없었어요. 하나도요? 버스비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다니셨어요?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녔고 가끔 이제 포스터 붙이면은 이제 아르바이트로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생활비 하고. 극단에서 라면 먹으면 맨날 라면 못 먹었지. 미치겠더라고 진짜. 라면이 질려가지고 떡볶이 진짜 이렇게 1,000원치 사면서 국물을 가득 달라 그래가지고 그 국물 다 마시고 막 밤새 속 쓰리고 그런 적도 있어. 커피 프림 마가린 죽도 먹어봤어. 그러니까 방에 먹을 게 없었어요. 배는 고픈데. 근데 프림이 이만큼 있더라고. 마가린이 있었어요. 마가린. 그래서 물을 끓여가지고 컵에다가 마가린을 한 숟가락 탁 떠서 넣고 그냥 커피 프림을 넣고 설탕을 넣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젖어 가지고 뻑뻑하게 해서 먹었던 기억나요. 와 그러면 아 내가 이거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보따리 싸고 시골 올라가서 그 막노동을 한 두 달 했어요. 겨울에. 너무 힘들더라고. 아 그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반대하던 부모님들이 연극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또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뭐 하겠냐고. 그래가지고 한 두세 달 쉬다가 다시 이제 연극을 하러 내려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힘든 시절 지금의 이제 사모님 우리 아내분을 이제 거기서 또 만나셨다고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 와이프는 그 무용을 했어요. 아 그러죠. 네, 현대무용이 전공이었는데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무자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신분 있는 사람 통해서 소개받은 안무자가 저희 집사람이었었어요. 집사람이 와서 이제 춤을 짜주고 매일 공연을 보러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안무비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돈을 달라는 건가? 내가 찾아오시는 거야 내가 의미가. 아 이게 좀 뭔가 무언의 압박인가. 그래서 제가 극단 네. 살림을 살았었는데 어떻게든 말 잘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 사주면서 말로 이렇게 털어내야지 하다가 그때 집사람이 예, 뭐 자주 연락해도 될게 되겠냐고. 아 먼저 이렇게. 예. 아 예.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러셨어요? 자주 연락해도 돼요, 그래서. 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귀기 시작했죠. 근데 와이프는 집사람 보고 있지. 아 있겠죠. 이거 짝대니까. 예. 와이프는 이제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먼저 그랬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하셨어요? 예. 네. 어. 네. 근데 결혼은 내가 못한다 그랬었어요. 왜요? 네, 내가 지금 형편이 결혼을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도 그런 생각 없다고. 그래서 3년은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알겠다 했는데 한 1년 지났나? 결혼하자고 그러더라고. 아, 재밌다. 네. 뭔가. 맨날 와서 그 공연을 보고 밥을 먹으면서 또 바로 그냥 연락을 자주 해도 되냐 이런 게 굉장히 좀 성격적으로 좀 적극적이신 편이시잖아요. 네. 그 와이프 연애 때는 제가 막 좀 가끔 화를 내면은 막 울고 그랬어요. 연애 시절에는. 네. 네. 너무 여리고 착하고 겁이 많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못 참아서 울었던 거고 이제 나 고소리 나가도 괜찮은 지나고 보니 그때 분을 못 이겨서 어이가 없었던 거죠. 얘가 화를 내? 하고 참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데 참아서 여리셔서가 아니고 네. 네. 그 결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결혼 후에도 도시가스비 낼 돈이 없어서 장인어른 카드를 좀 쓰고. 네,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요즘에도 찍소리 못하고 사신다고.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조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조사를 해요. 회장님, 우리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래요. 네가 형편이 좋을 때 결혼을 해라. 와 근데 저는 정말 그 아내분도 대단하신 게 결혼하셨을 당시도 그냥 극단 생활만 하셨을 때
네, 그렇죠. 네. 저 한 10년, 결혼 10년 정도 지나서 조금 제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할 때 제가 와이프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나를 뭘 믿고 결혼을 했어? 물으니까 그냥?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처럼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TV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고 당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전혀? 그러니까. TV에 나온다는 상상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좀 고맙기도 하고. 어, 진짜. 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 배우랑 결혼하면 이 배우가 어느 날 누구처럼 되고 누구처럼 그러니까.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었고 그런 미래가 있는 형편도 아니었었어요. 참.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행복하시죠? 말의 끝은 어, 행복해요. 말의 끝은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성민 씨에게 첫 주연인 골든타임은 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대중들한테 처음으로 얼굴을 이렇게 제대로 각인시켰던 그렇죠. 작품이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팬들이 막 생겨났던 아, 작품이고 네. 이때 그 이상민 할이 또 진짜 네. 네. 좀 정신을 못 차렸었어요. 저도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뭐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저희 캐릭터 이름을 불러주고 다른 배우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전 유독 캐릭터 이름을 많이 불러주고 그러니까요 네. 작품마다 골든타임 때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최 교수님, 최 교수님 뭐 제 MRI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보시면 아시겠죠 오상식 캐릭터 할 때는 그냥 늘 지나가면 차장님 차장님 뭐 과장님 과장님 그러니까요. 이렇게 불러주셨고 요즘은 또 그냥 지나가면 다 회장님 회장님 또 무조건 회장님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아, 연기를 진짜. 또 진짜 아 이게 실제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내시는 것 같아요 미생에서 또 그 오과장님을 맡으신 것 또한 참 이 배우로서는 너 나 훌륭아 네? 훌륭해서 너 잡으라고 전 지금까지 제 노력을 쓰지 않았으니까 제 노력은 쇠빠시 신상입니다 뭐? 어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살? 아 이게 참 그 오과장님이 역시 그 또 뭐 다른 역할도 그렇습니다만 이성민 씨하고 너무 찰떡이네요 네. 네. 촬영하시면서 이게 나도 직장인 다 됐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신 적은 없는지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저는 뭐 일하러 갈 때 와이프한테 촬영 간다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일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보통의 직장인들하고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미생 때는 특별히 유독 달랐던 거는 늘 와이셔츠에 그렇죠. 예, 자켓을 입고 사원증을 걸고 현장을 갔으니까 약간 그런 기분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고 한 번은 어떤 팬이 찾아와서 재밌지 않으세요? 매일 촬영이 그래가지고 야 정말 하기 싫어 맞죠 맞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맞아. 아 그렇죠 아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예능을 하다 보니까 늘상 웃는 환경 속에서 좀 일을 하긴 합니다만 이것도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죠 이런 거 웃기네요 특히 일주일에 8번 술 마시는 듯한 외모는 정말 과장님 같은 실제 술을 잘 하세요? 네, 전혀 못합니다. 아, 그래요? 어? 전혀 안 하세요? 네, 완전 못해요. 어, 그러면 주량이 실내에 간다 그러면 소주? 제 평생 먹은 게 소주 두 병이 될까요? 아, 진짜요? 아, 술을 못 하시는구나. 네. 아, 그럼 두 분이 똑같으신 상황. 네, 저도 술을 못 하니까 저도 술을 못해요. 네. 안 드시는 거예요? 저는 못 먹어요. 저는 못 먹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 저는 원래 연기 보고 아, 술 진짜 잘하시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 또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연구들을 많이 하시겠죠. 아, 그렇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진짜. 굉장히 또 미담이 많아요. 우리 성민 씨가. 미담이요? 많아요. 진짜. 후배들 많이 주고 예, 이게 있습니다. 미생의 이제 전석호 씨는 매니저도 없이 혼자 있는 저를 데려다가 밥을 사주시면서 나중에 잘 되더라도 너처럼 혼자 있는 애를 보면은 꼭 데려가서 밥 같이 먹어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셨다. 또 재벌집 막내 아들 김남희 씨도 단역 배우 시절 같이 모니터 보자고 하면서 연기에 대해 같이 회의를 해주셨다. 그 경험이 굉장히 또 감사했다. 극한 직업에 나오는 이중옥 씨는 고시원 살던 시절 밥 사주면서 꼭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고 고시원 반값을 봉투에 넣어주신 적도 있다. 야, 이거 뭐 이 외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제가 겪었던 것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저도 선배들한테 그렇게 뭐랄까 사랑을 받았었고 그런 것이셔서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석호나 친구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좀 외로운지를 잘 아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했던 건데 다행히 걔들이 잘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니 좋네요. 아, 좋죠. 어떻게든 버텨봐라. 여기는 버티는 게 이기는 데야. 버틴다는 건 어떻게든 완생으로 나아간다는 거니까.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버틴다가 요즘 진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네. 버틴다. 예. 네. 저 역시도 뭐 젊은 시절에 잘 버텨왔죠. 저도 연기한 미생 연기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과 이렇게 많이 투영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연기하는데. 그 제가 장그레에게 우리의 딱풀 뭐 그 대사가 있어요. 딱풀 좀 챙겨주라고 이 새끼야. 비품 얘기 좀 그만해 진짜. 아 진짜. 니네 애가 문제 흐뭇하고 흘리는 바람에 우리 애만 혼났잖아. 우리 애라고 불렀다. 그때 그 우리 애란 말이 저는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어요. 그게 저는 시골에서 대구로 연극을 하러 갔을 때 친구가 없었었고 극단에 들어 소속되어 있었지만 어떤 것이 내 소속감이 느껴지는 건지는 모르고 지냈었고 또 대구에서 또 서울로 연극하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낯설음, 그런 지점이 연기할 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